오늘은 추위 걱정을 내려놔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주말에도 계속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추위가 느슨해진 틈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낮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기온이 낮은 중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면서 1에서 10cm의 제법 많은 양이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위는 대부분 풀렸지만 강원 북부 지역은 아직까지 기온이 낮은 상태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의 기온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